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간단하게 전자녀 설치 방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에 아프리카 도우미를 검색합니다. 그런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 여러분들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계정을 클릭하십시오. 만약에 수동으로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허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아프리카 도우미를 액세스하겠다는 허용입니다. 그런 후 화면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채팅창을 클릭하신 후 다시 밑에 있는 채팅창을 클릭하십시오. 그런 후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테마 설정, 방송 상세 바로 옆에 있는 채팅 알림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드린 부분에 있는 이미지 표시 음성,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음성, 또 밑에 있는 음성을 클릭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후원 알림이라든지 입장 인사, 또한 채팅 알림 설정을 음성으로 이렇게 전자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볼륨 조절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볼륨으로 높여주시고요. 또한 음성 재생 속도를 여러분들 1배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절을 잘못하시면 전자녀의 음성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요. 화면 하단에 있는 설정 저장을 클릭하신 후에 그 옆에 있는 URL 복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프리즘 라이브를 실행시키신 후에 위젯을 클릭합니다. 위젯을 클릭하신 후에는 앱을 클릭하시고요. 앱을 클릭하신 후에는 복사하여 가지고 온 인터넷 주소를 바로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먼저 입력되어 있는 HTTP를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밑에 마이 스튜디오에 기존에 없었던 아프리카 헬퍼라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아프리카 헬퍼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프리즘 라이브 화면에 이렇게 전자녀가 설치가 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전자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자녀 초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